그리고 제가 쓰는 비기만 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저는 교탁이 이렇게 있으면 교탁 바로 옆에 빈 책상하고 걸상을 놔두고 노트북을 거기다 놔두고 그만의 가장 산만하네, 활발하네, 걔를 ICT 활용 수업 팀장이다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너는 컴퓨터 조작을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탁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교탁 바로 옆에 그냥 이게 애가 나와가지고 떠들라고 그러면 이걸 하나씩 매겨. 자, 요거 보이시죠? 예, 요거 세 봉에 얼마? 요거 세 봉에.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1,000원이에요. 엄청 싸죠? 어떤 애가 그랬대요. 선생님, 이거 우리 집개 사료보다도 더 싼 것 같아요. 옆에 앉혀놓고 말하려고 그러면 하나씩 먹이는 거야. 배고프지? 먹어. 배고프지? 먹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그 반에 가장 산만한 애 그거 시키면 걔가 잘합니다. 그래서 ADHD 넘버원 아이들을 그렇게 손쉽게 수업에 기여하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을 맡아, 여기. 같이.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으로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바로 그걸 출력해서 그 다음날로 바로 걔한테 봉투에다 담아서 이렇게 줘요. 이거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은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입력한 거를 이거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얘는 산만하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디스 당한 애들이에요. 명랑 쾌활하나 모함 주의 산만한 이렇게 디스 당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떠드는 그냥 떠드는 게 습관이 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신체 학습자여서 얘네들은 역할 것 같던 몸을 움직일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선생님들 그 창신동에 가면 동대문역에 내려서 창신동에 가시면 이런 파티 전문점이 있어요. 잠깐 보시게요. 빵빠레라고 있어요. 여기에 꼭 한번 가세요. 시험